야 저기 뭐야 쌀 오늘 뭐 잘 못하면 내가 너 쌀 너 누룽지 만들 거야. 어? 눈치는 있네. 어. 나는 진짜 모르는 줄 알았어. 너 내 가발 벗긴다. 아, 어, 나는 원래 탄수화물 좋아해. 쌀이 나서. 아 쌀. 어 자꾸 나보고 쌀 닮아. 어, 그러면 아... 왜 왜 한 톨만 만나? 한 공기는 만나야지. 너무 많아. 똑같이 생긴 애들만 많아. 재훈이 오빠가 좀 고쳤으면 하는 점은 있어. 오빠가 뭐? 이제 나를 뭐 너무 이제 친한 동생으로 생각하고 그건 좋은데 너무 내 쪽으로 엉덩이를 디밀고 엉덩이 긁는 거 있잖아. 아 엉덩이 왜 이렇게 간지러워. 아 여기. 그리고 엉덩이 긁은 손으로 또 막 코 만지고 막 그건 안 했으면 좋겠어. 그럼 카메라 쪽으로 보이고 엉덩이 긁을 순 없잖아. 엉덩이 집에 가서 좀 긁고 오시면 안 돼? 집에서? 야 엉덩이가 긁는 게 뭐 집에서 긁는 게 따로 있고 여기서 긁는 게 따로 있니? 그냥 가려우면 긁는 거지. 많이 근데 그리고 우리 때는 가려워요. 그 형이랑 내 나이 되면 이제 많이 가려워. 어쨌든 오늘 야 저기 뭐야 쌀. 오늘 진짜 열심히 하자. 베트남 쌀. 아 저 쌀이라니. 너 오늘 뭐 잘 못하면 내가 너 쌀 너 누룽지 만들 거야. 실물이 엄청 미인이셔서 깜짝 놀랐어요. 어 진짜? 네. 오호 실물이 엄청 실물이 쌀 많이 닮았죠? 쌀 닮았다고 그랬는데 쌀. 미국 귀신 있잖아요 그 큰 거. 앉아라 조용히 앉아. 미기 미기. 오빠, 안녕하세요. 누구? 저 홍진경이라고 93학번 오빠 오늘 오빠랑 소개팅 하러 나왔는데. 아 얘기 들었어요. 예 네, 얘기 들었어요. 그래요? 뭐 드실래요? 네? 뭐 드실래요? 봉골레 드실래요? 토마토 드실래요? 아, 식사는 됐고? 그럼 맥주 한 잔 하러 가요? 맥주를 갈까요? 네. 바로? 네. 아. 제가 알기로는 알코올 중독자라고 들었어요. 이런 농담. 어. 이런 농담으로 어, 한번 웃게 해주잖아, 또. 이 형은 학번 없어. 너 그래서 학번 안 물어본 거구나. 어. 아, 주민등록번호 있어요. 아, 우리 학교 오빠 아닙니다. 주민번호 대드릴까요? 아, 뭔가 다르구나. 아니 재훈이 오빠 노래를 듣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 오빠 콘서트도 하시고. 콘서트는 하지. 너 알지? 오프닝인 거? 존니 어디? 존니 오프닝이야. 아, 진짜? 댄스 뮤직. 댄스 막 리메이크 해 가지고. 존니 존니 존니. 계속 존니만 해. 어? 진경이 뭐 할 거야? 저요? 넌 계속 거기서 김치 썰어 줘. 오빠 노래하는 거. 김치 난타. 입구에서 김치 난타 해. 아 가야지 가서 봐야 돼. 오늘 나오신 김에 그림 하나 좀 그려줘요. 진경이는 그리기 좋잖아. 쌀 그림 되니까. 제가 그래서 오늘 어떤 분을 그릴까 혹시나 나와서 그리게 되면 근데 이제 그 재훈 형님의 윤종신 형님 같이 이렇게 뭐라 그러지? 약간 전형적인 약간 어떤 미남의 얼굴을 조금 가지고 있는 얼굴도 있잖아요. 그러면 같이 엮여 쓰러진 것 같아. 근데 진짜 미남이시긴 하세요, 진짜. 재미가 없게 나와요. 아까 우성 씨 얘기할 때는 낄까 말까, 낄까 말까. 어딜까요? 어딜까요? 아니, 내가... 그분은 미남이라서 재미없으면 나도. 무난한 얼굴. 매력 있는 얼굴들이 그리기가 좋아요. 그치, 본인만의 색채 같진 않아. 그치. 네. 아, 진경이를 그렸구나. 아니, 그리려고 여기서. 아, 진경이. 캐릭터 식으로 빨리 빨리 봅시다. 아, 미술 전공. 또 화실 다니고 고등학교 때 다 한 거네. 아, 다 했죠. 그 미술 입시 준비해가지고 대학교도 들어가고. 지금 홍진경 씨 계속 범이 그거 잘 그리라고 자기 아무 말도 안 하고 포즈 잡고 있는 거 알아? 이렇게도 하시던데. 이렇게도 하시더라고. 난 얼굴형이 너무 기대된다. 아, 다 됐나요? 예? 다 됐어요? 아, 다 됐는데. 왜 피곤해? 공개를 안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 왜? 마음에 안 드는구나. 아, 특징을 못 잡았나요? 자, 공개해 주시죠. 아, 예. 추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뭐야, 봐봐. 잠깐만. 아니, 나는 생각보다 되게 잘 빠졌다고 생각했는데. 뭔데? 봐봐. 난 내가 아는 내가 아는 딴 형인데? 아니, 뭔데? 한때 스타예요. 뭔데? 아, 나 누군지 알겠다. 한기범 형 아니야, 한기범. 아, 진짜 똑같다.
진짜 똑같아. 이거 한기범 형이잖아. 아, 진짜 봐. 너 거울 봐봐. 너 생각해. 너 한기범 형이라. 아니, 잘못 그려. 와, 아니야, 진짜 똑같아. 뭘 잘못 그려. 뭘 잘못 그려. 잘 모르는 사람한테 욕 안 하는데. 홍진경 씨. 아, 지경이는 기범이 형이랑. 거울 좀, 거울 좀 보고 머리 좀 만져. 와, 진짜 똑같다. 여기. 그만하시라고. 주세요 이제. 아 이거 근데. 아 왜 신났어. 이게 그림 이거 제 죽으면 되게 비싸지는 그림이에요. 그래. 근데 사인해. 범이 사인해야 돼. 제가 오늘 진경님한테 오늘 죽을 수도 있어요. 빨리 사인해. 빨리 사인해. 이거 소장각이야 소장각. 자 우리 이제. 센케들 있잖아요. 근데 얼마 전에 그 동현 씨가 김동현 씨가 자기가 여태까지 만나본 연예인 중에 마동석 형이 싸움 짱이라고. 진짜? 센 캐들이 실제로는 되게 안 세. 학재원이 훨씬 세. 그럼. 오빠 어? 진짜로 오빠 화나면 오빠 어떻게 돼요? 나 화내 그냥 말 안 해. 어 말을 안 해. 아 화나면? 어, 안 봐 그러고 안 봐. 오빠가 안 봐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그 포인트는 어느 지점이에요? 무시할 때? 그럼 사람이 금방 아니야 그런 것도 아니고 뭐 무시하면 어때? 난 뭐 무시 한두 번 당했어 지금 하면서 너 쟤하고 너한테? 어 형 그거 알았어? 형 모르는 줄 알았어? 나 알면서 하는데 나 사실 너 왜 우리 잠깐 쉬는 때 있지? 어. 잠깐 쉬었다 갈게 할 때 나 가서 울고 실컷 울고 들어와. 속 시원하게 울고 들어가면 훨씬 나아지더라고. 아, 오빠도 다 느끼는구나. 눈치는 있네. 어. 나는 진짜 모르는 줄 알았어. 너 내 가발 벗긴다 이제. 아 이게 왠지 학교 다닐 짝꿍인데 계속 귀찮게 하는 짝꿍 있잖아. 선생님 바꿔주세요. 나랑 진경이랑 짝꿍이 될 수가 없어. 키 차이가 너무 나서. 다음 주에 녹화할 때 저기 앉으면 안 되냐? 이렇게 한번 저기 앉아. 지금이라도 갈까? 아니 내가 그림 좀 보고. 아 오셨다. 지금이라도 갈까요는 뭐야? 오빠. 아유, 정말. 오빠. 어? 거기서 내가 똑같이 얘기해보니까 오빠가 해봐. 알았어. 오빠. 응? 다음 주에 절로 가면 야, 근데 돼. 누구 오지 않았냐 지금? 이게 플로팅의 장인이라고 얘기를 한대요. 아, 그럴 수도 있죠. 살짝씩 여운 주고. 아. 자, 밀당이라는 거죠? 어떻게 밀당 내지는 아, 뭐 매력 풍기기. 뭐 근데 정형화되진 않았고 예를 들면 그냥 이렇게 재훈이 형님 보면서 눈이 되게 섹시하게 생긴 것 같다라든지 뭐 그냥 이렇게 툭툭 던지는 그래, 던져. 게 던져? 네. 그냥 툭툭 던지고 굳이 이 말의 무게를 싣지 않고 가볍게 던지는데 뭔가 팩트를 좀 짚어주는 아 이거는 사실상은 공부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맞아 맞아 이건. 아니 진경 씨랑 약간 상황극 한번 해보죠. 그래 한번 해보자. 어떤 식으로 하는지 보고 싶네. 제가 연인이에요? 연인이야? 진짜 네. 약간 진짜 제발 좀 노력해봐요. 연인인가? 연인이에요. 덱스야 그럼 너는 나 왜 만나? 그래. 내가 무슨 예쁜 것도 아니고 나이가 어린 것도 아니고 왜 만난다? 그게 갑자기 궁금하다. 아, 이거는 그러면 안 만날 텐데. 안 만나겠다고? 아니 그러면 안 만날 텐데 뭔가 있으니까 아니, 만난다는 거야. 덱스야 넌 나 왜 만나니? 그럼 너가 좋으니까 만나지. 내 어떤 점이 그렇게 좋아? 그냥 너가 좋아. 아 진짜? 응. 대화 안 돼. 대화 안 돼. 너 근데 우선 홍진경이 진짜라고 믿는 거 자체가 너무 허황된데요? 아니 이게, 약간 상황은 깨지는데? 이게 상황극이 몰입이 안 되는 거 같은데 이게. 아니 그러니까 누구라고 아니, 가장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잠깐만 그게 아니라. 너 나랑 해봐. 너 나한테 너가 나가 왜 좋아 그래? 재훈 오빠. 오빠. 응? 오빠 나 왜 만나? 나는 원래 탄수화물 좋아해. 쌀이 나서. 아 쌀. 자꾸 나보고 쌀 닮아. 그러면 왜 한 톨만 만나? 한 공기는 만나야지. 너무 많아. 똑같이 생긴 애들만 많아. 어떤 자. 남자분이 너무 뚫어지게 봐서 네. 봤더니 뚫어지게 봐. 이렇게 룸이 유리로 된 룸이 하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이렇게 보고 계셔가지고. 아는 지인인가고 봤더니 재훈이 오빠인 거예요. 제가 너무 반가워가지고. 맞아. 오랜만에 본 거거든요. 네, 들어갔는데 황신혜 언니랑. 아, 신혜 누나랑. 그때 제가 가서. 그때 반갑게 봤죠. 오빠가 저한테 선영아 너 냄새 나와서 내가 저요? 차영근데 왜? 그랬더니 부자 냄새. 부자 냄새. 아니, 딱 들어오는데. 야, 아니 딱 들어오는데. 돈 냄새가 빡 나는 거야. 5만 원권 냄새가 빡 나는 거야. 만졌으니까 나겠죠. 저건 무슨 저런 향수가 있나. 5만 원 향수가. 오빠 근데 진짜 부자 냄새가 났어요. 아 돈 냄새가 빡 나더라고. 요즘 확 뭐가 흥하고 있는 느낌. 네, 잘 그러니까 뭐 맞아. 열심히 잘 하고 있어. 오빠 그랬어. 그런 거 맡아? 냄새가 나? 야 너한테는 김치 냄새밖에 안 나. 아 나 진짜. 홍진경 너만 보면 라면 먹고 싶어 죽겠어.
김치 냄새밖에 안 나. 야, 너 옷이 그게 김치를 그게 뭐야? 너 혹시 이게 진경이 때문에 약간 홍진경 거야? 라인 야, 노린 거 같아. 노린 거 같아. 야, 근데 또 보니까 어떡해. 갑자기 신생아 만져보고 싶다. 아 진짜? 응. 넷째 가겠네. 또 넷째 가겠어. 이러다 진짜 넷째 생기는 거 아니야? 아니 그럴 수 없습니다. 왜 왜? 저희 신랑이 이번에 아, 다녀왔습니다. 와 아. 진짜 조국이 진짜 지쳤구나. 그래 아 저희 지친 만도 아니 하죠. 제가 순간 또 넷째 임신인 줄 알고 약간 놀랬던 적이 있었어요. 아~ 얼마 전에. 얼마 전에? 네. 아, 사이가 되게 좋은가 봐요. 좋겠다. 네. 아니 근데 진짜 사이가 진짜 이렇게 좋아요? 주변에서는 왜 그런 일을 만드냐 하는데 어머머. 아, 위험하게 살아요. 근데 제가 위험하게 살다가 위험할 뻔한 거예요. 그래서 어머머. 이건 더 이상 아니다. 왜 진짜 넷째 생기면 어떡할 거야. 그렇지, 그렇지. 제가 화를 낸 거예요. 처음으로. 그러니까 바로 이제 병원에 아, 아니 근데 터치를 안 하면 되잖아요. 지금 다들 그럴 일이 없다는 거죠. 몰라. 왜 이렇게 위험하게 살지? 그러니까 밤에 터치를 안 하면 아니, 뭘 터치를 안 해요. 지금 일주일 정도인가 그때 떨어져 있다가 집에 오고 집에 오는데 2주 정도에 한 번 만날 거려. 샘나서 그래요. 아니 뭐 샘나면 뭐 홍진경 씨도 터치하세요. 상황이 의치가 않아요.